자, 이제 거의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의 다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같이 저하고 쭉 모아오셨는데 오늘 마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예수를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유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어요? 예, 안 보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영화를 다 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부분 장면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잠깐만 여러분들의 그 소감을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감동 후기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잠깐 좀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어요? 한몇 분만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대충 봐갖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남는 여운은 굉장히 뭐랄까 사람의 그감그 이런 세포들을 너무 많이 자극하니까 그게 오히려 막 어떤 감동과 아 저랬겠구나라는 것보다도 그냥 너무 막 뭐랄까 이게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자극이 되는 자극을 받았어요 솔직하게는. 안 좋은 쪽으로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저런 걸왜 영화로 저렇게 리얼하게 만들었을까라는 다른 분. 개인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어렵고 시간 그러고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도 지사님 말한 것처럼 그 특히 그 씬 중에 한편이 예수님을 그 뼈로 박은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씬이 있죠. 거기서 네. 살점이 떨어지고 이렇게 저도 저보다 아마 더 그래픽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현대 방식으로 그런 인권 그런 사회가 없고 종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가축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뭐 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TV였으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가해할 수 있지? 아 그건 너무 저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끝에 이상적인 거는 계좌도 다 도망갔는데 그 나는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젊은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체류를 지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남자들은 그 베드로고 판타라고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느라고 바쁜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용감한가? 그리고 그게 좀 그러면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네. 한 분만 더 뭐 그 보신 분들 가운데 저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저희 교회 처음으로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예. 그 이제 그때 이제 온 교인들 모여서 그거를 봤어요. 네.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목사님의 이제 마음속에는 이거를 보고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과 그것을 더 이렇게 지금 깨닫고 철야 기도 때 더 네. 깊은 관계, 그러니까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로 하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끔찍했고. 네.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그 영화관에 살 때 뭐 실신해서 나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매를 맞으셨다 하면은 아 맞으셨나 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진짜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거 네. 보면서 그때 네. 정말 그 철야기도 때 그거에 정말 감사했고 감동했고 그리고 그래서 좀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데 또 그게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잊어지네요. 네. 인간이 이렇습니다. 네. 네. 그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참 잘 만든 영화죠.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런 성경 속의 사실이 정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조금 더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영화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영화가 표현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육체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끊어져야 하는 예수의 그 끔찍한 그런 상황 정말 아버지께서 이것만은 피하고 싶으셨던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의 끊어짐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도 그릴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만 굉장히 리얼하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한쪽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사실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같이 저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어 주신 분들을
아마 제가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내내 했던 말이었어요. 그죠? 그것은 그 아버지의 아프고 정말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고 정말 그것을 느껴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보내셨나 보다. 맞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마치시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답답했고 하나님이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모두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그냥 가둬버리세요.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눈물은 어느 누구도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필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그 슬퍼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시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참고 참으세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무시함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가 이전에 그런 포도원 이야기를 보았었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데 아들을 보냈다. 큰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내 아들을 보내는 그들이 나를 들이대다 하고 보냈다. 예,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죠. 예, 그러한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죠.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어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픔을 정말 담아두시고 예수를 보내세요. 근데 그 인간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눈물을 아셔야 돼요. 나의 눈물이 아니고 제자들의 눈물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고 아버지의 눈물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육체의 고통, 십자가에 그 막 정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던 것, 그리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것,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슴 속에 묻혀진 그 고통.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제가 요즘 뭐 바깥에서 좀 공사를 좀 하느라 바깥에서 좀 일을 많이 하는데 저 보시면은 머리에 여기 쪽 하고 이렇게 상처가 났죠. 그죠? 이러한 육체적인 그런 상처. 그죠? 뭐 부러졌다, 어디가 다쳤다 이런 것들은 아프죠. 상처가 나면, 그죠? 어디 맞아서 상처가 났든지,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났든지,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육체적 고통을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자기 스스로 자가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그 치료 기간이 지나면 나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는 보이는 고통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심적으로 받은 충격,
심적으로 받은 상처는 치료가 안 돼요, 잘.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게 뭐 약을 먹고 수술을 하거나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낫는데 심적으로 받은 그 고통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상처로 오랫동안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심적인 고통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어떠한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와 쉐어를 했든 안 했든 내 마음속에 받은 그런 상처는 잘 치유가 안 돼요. 맞나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오히려 보이는 상처보다 훨씬 더 커요. 그죠? 그 육체적인 고통은 잠시 동안에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심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은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가요. 나를 평생을 괴롭혀요. 그죠? 아버지가 받았던 그 심적인 고통과 그 슬픔은 누가 감당하고 누가 치료할까요? 그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질까요? 하나님이니까 뭐 없어지겠지.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우세요. 아파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아무리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다 거부당하세요. 그거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배척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정말 슬퍼하세요. 때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분노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다시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하나님 소갈머리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죠? 구약 내내 그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아픔을 모르시면 전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육체의 고통? 네, 있죠. 그러나 이것 하나 기억하세요. 그의 제자들도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믿는 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정말 큰 육체의 고통을 갖고 처형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죠? 육체의 고통은 예수님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정말 끔찍한 죽음들을 맞이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단지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끔찍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짐의 그 관계는 그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죠.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창조주인 그가 창조물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해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창조했던 창조물로부터 옷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느끼게 된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그 인간들로부터 이러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세요. 홍포를 입혔다라는 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왕으로서 네가 유대의 왕이라니까 한번 왕처럼 노릇해봐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왕 노릇 한번 해봐. 조롱을 당한 거죠. 왕이 조롱을 당해요. 유대인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세요.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란 그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하셔야 할까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를 모두 감당하세요. 뭐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왜였죠? 자살했기 때문인가요? 유다의 죄는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내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해도 페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 그도 잘못했지만 그는 주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러므로 자기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죄를 담당하세요. 내 죄값은 내가 치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치러줄 수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죽으셔야지 내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셔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Only one way.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가고 우리가 왜 죄의 용서함을 묻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죄가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 조롱을 받고 계시죠. 마치 구약 내내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죠.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다 쳐서 죽여버리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한 취급을 받으세요. 구약 내내 수천 년 동안 주님은 그러한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멸시를 또 받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사람들이 앉죠. 그리고 그 위에는 머리에 패가 붙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강도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그리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이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 인간은 정말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로 올라서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러한 일들을 해왔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죽어야 되는. 남이 죽는 건 괜찮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귀다툼으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롱당하시고 정말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조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셨으면 믿었을까요? 그들은 내려오셨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의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른편에 왼편에 있던 모든 강도들이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죠. 욕하고.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어요. 몇 시부터 몇 시죠? 그렇죠. 12시부터 3시죠. 예?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시는 뭐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12시죠. 그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죠. 6시간을 더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건 아람어죠. 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도, 채찍에 맞으셨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아무 말씀 없이 당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죠.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계속 여지껏
네,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항상.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왜 엘리 엘리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아버지가 아닐까요?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니 왜 예수님은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시고 싶지 않았던 그 잔, 아버지와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었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항상 하나이셨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한번 단절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알까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이 났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엘리엘리 라바 사막단이라는 말 많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울부짖음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와의 그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아픈 그 고통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그런 말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끝나셨나요? 예수님은 정말 여기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아버지와 예수의 끊어짐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부짖었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닌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 없는데 왜 여기에서 죽어야 하느냐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된 것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짐으로써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신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죠.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왜 이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덮쳤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어요. 왜 이 어둠이 갑자기 닥쳐왔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예수를 외면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것과 어둠,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구약에서 그때 어둠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오늘은 녹음이 안 되네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3일 동안 어둠이 있었어요. 언제? 아홉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럼 열 번째 재앙은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처음 난 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죠? 장자의 죽음이 있기 바로 전에 재앙에 아홉 번째 재앙에 어둠이 임해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있었다 그랬어요. 3시간 동안이에요. 3일의 어둠이 있었고 3시간의 어둠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바로 전에 어둠이 닥쳐왔어요. 그것은 유월절 양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그 장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죠. 흑암이 온 땅에 이르렀어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둠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둠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죠? 빛으로 가죠. 그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가듯이. 그죠? 예수님 또한 어둠 속에 갇히셨어요. 자, 그 이 장면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중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들이 다 뭐요? 마리아들이죠. 마리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죽음 가운데 거하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쪼개졌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떡을 쪼개시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떡을 떼어줬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broke the bread예요. 부러뜨리셨어요. 쪼개셨어요. 성소의 세겔이 몇 세겔이라고요? 반 세겔. 왜? 그 반이죠. 쪼갠 거예요.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반석을 어떻게 하시죠? 쪼개서 물을 내시죠. 왜?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돼야 돼요? 쪼개지셔야 돼요. 부서지셔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왔어요. 그 율법에 쓰여진 돌판, 율법이 쓰여진 그 돌판 어떻게 됐죠?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어지죠. 그죠? 그 돌판은 누가 깎으셨어요? 하나님이 깎으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쓰신 율법,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을 누가 깨트려요? 모세가 깨트려요. 그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시고 부서진 것처럼 그 돌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도 깨어져야 돼요.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것처럼. 왜 많은 동물들이 그 속죄 제물에 된 많은 동물들을 각을 떠요? 쪼개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신 거기 때문에. 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신 것, 쪼개지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왜 다른 게 안 찢어지고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성소 갖고 있던 거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자, 성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성막에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그죠?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은 어디죠? 첫 번째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죠. 그죠? 두 번째 문은 뭐죠? 그렇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첫 번째 문이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두 번째 문이에요. 세 번째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이 세 개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세 가지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휘장은 어딘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 세 번째 문이에요. 그죠? 이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네 가지 실로. 네, 네 가지 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청색, 자색, 홍색, 푸른색. 네? 청색이 푸른 거죠. 네, 그러니까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여기 네 가지 실이죠. 그죠? 근데 이 휘장에는 다른 것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구룹이 새겨져 있어요. 구룹이 손우화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 휘장은 아주 하늘하늘한 거예요. 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천이에요, 그냥. 아주 가벼운 천이에요. 그러면 들어가기 쉬운 문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문인가요? 그냥 이렇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치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네.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것은 막 이렇게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는 쉬운 그런 커튼이지만 그 커튼을 무조건 이렇게 거치고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거기는 그 휘장문은 언제 열리죠?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뭐를 들고? 피를 들고.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단 하루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휘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냥 막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씻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죠? 향단에서 향을 가득해서 그 성소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려지죠. 마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소에 드려워졌던 것처럼 그 향단에서 피어올라오는 향이 가득할 때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자, 지성소에는 빛이 있나요?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지성소는 어때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죠? 지성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그죠? 캄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둠이신가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디서 기다리세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피를 들고 들어오기를. 자, 12시부터 3시까지 암흑이 뒤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휘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뭘 하시죠? 우리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룹들로 하여금 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죠? 그룹이 그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 길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룹과 불칼들로 막아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그룹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비켜 섰어요. 그 길을 비켜 서니까 뭐가 생겼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첫 번째, 성소에 있던 빛이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를 비치고 있던 금초대의 빛이 드디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맞나요? 자, 선악과를 아니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던 그 그룹들이 물러섬으로써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아니, 모두에게. 모두에게. 그게 히브리서의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살길을 열기 위하여. 새로운 살길을 열기 위하여. 어둠 속에서 우리를 1년 내내 기다리셨던 그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찢고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세요.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나요? 네,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요 말이에요. 새롭고 살 길. 그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그 길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셨어요. 그 길은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길이 열렸나요? 아니요.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그 길을 열 수 없어요. 그것은 짐승을 잡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표본이었을 뿐이에요. 샘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와 바라바가 비교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의 이름이 바라바였을까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었던 극악무도한 바라바가 살아요. 내가 그 바라바예요.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거는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나님이 이 인간 따위를 위해서 죽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에 죄를 삼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자,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하박국 선지자가 예수 하나님한테 섣대질을 하면서 막 왜 우리를 이 바벨론의 이 짐승 같은 놈들로부터 우리를 공격당하게 하십니까? 그러고 온갖 삿대질을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너 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써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죄인들로부터 왜 의인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시죠. 무슨 말을 하셨죠? 하나님이 엄청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다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의인은 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안 했죠.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의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나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뭐가 돼요?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죠.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어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나는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살 수 없어요. 왜? 그에게는 사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슨 좀비 무비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예? 무덤에서 막 죽은 자가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좀비 영화나 나오는 영화, 그 장면이죠. 예? 좀비 영화의 원본이 이거예요. 성경이 좀비 영화의 원본이에요, 원래. 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한 사람이 살아나도 난리 날 텐데 지금 몇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떼거지로 일어났어요. 예? 떼거지로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몰라. 성경을 읽고 나서도. 사람들이 심히 놀랍다 그랬어요. 그러고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그냥 당연히 어디 영안이 띄어져서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죽었죠.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좀비들도 다 죽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마리아가 바글바글하죠. 예? 예, 주변에 마리아가 바글바글해요. 왜? 그들은 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죽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요. 씨가 죽어야 싹을 피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씨가 썩어야 싹을 피우죠. 썩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썩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씨가 죽어야 되는 거지 썩는 게 아니에요. 예. 씨는 죽어야 새 싹을 돋는 것처럼 죽음 속에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묻어버릴까 그 생각밖에 안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들이 그죠? 예수를 잠재우기 위하여 그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가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리아. 예.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들.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는 마리아만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이 여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닳다고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다 있죠.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번째 거론돼요. 다른 여인들은 순서 없이 막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고 있어요. 맞나요? 모든 사복음서의 첫 번째 여인은 항상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번째 기록될까요? 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할까요? 다른 마리아는 다 어디 가고? 자, 야고보의 어머니 막달라, 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죠? 마리아. 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예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아,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자의 어머니, 성모, 성자, 즉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그게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어불성설 같은 말을 찌꺼리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이상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더 이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그 또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한 여인으로서 등장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와요. 더 이상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아닌 인자로서의 예수의 어머니. 그러나 인자로서의 모든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세요. 무슨 말이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건 성경 속에 세 번 있다 그랬어요. 언제 언제 언제? 천지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두 번째. 구약 공부하신 분들 끝나고 화장실 뒤로 오세요. 구약을 훑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고백은 언제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It is done. 이게 마지막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뭔 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 한두 말을 했나?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구원을 이루시죠.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여시는 일을 다 이루세요. 모두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마치시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인자로서의 예수의 모든 역할을 마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일을 거기서 마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불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천사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예, 지금 읽어서 둘인 줄 알죠.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가 나와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천사는 둘이에요. 모든 제자들,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죠? 그러고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섰었어요. 그는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떤 제자들도 어떤 마리아도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남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그죠?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하루 지났어요. 근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치웠는지 좀 알려달라. 왜? 마리아는 예수를 보길 원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제자들도, 야고보의 어머니도 모두 무덤 곁을 떠났지만 끝까지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섰던 것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를 보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 선생님이여 하고
대답했어요. 자, 그의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의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자, 목자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가 눈으로는 동산지기로 알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랬죠. 그죠? 내가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붙들지 못했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 여인들을 만났는데 여인들이 갑작스럽게 발을 만지는 바람에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발을 그냥 붙잡히신 거예요? 아이씨, 만졌네! 막 이러면서? 응?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서 못 만졌는데, 이 여인들은 막 만져, 막.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씨! 잡혔네, 막 이러면서 지금 당하신 거예요?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배회했어요. 제일 먼저 부활하시면서 아버지를 배회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뵈러 가기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 부활하면서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멈춰서게 한 것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멈춰 서셨어요. 그러고 마리아를 보러 오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러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보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보러 오세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마리아를 만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버지를 먼저 만나러 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그 길을 멈춰 서시고 마리아를 보러 오셨다? 아버지를 뵙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말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를 배웁고 난 후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아버지를 뵙기 전에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배웁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던 막달라 마리아. 왜? 그의 사랑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만나셨어요. 구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고, 나를 만나러 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주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얘기하시나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이 되나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한다 고백한다고 찬양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가슴 속에서부터 먼저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보고 싶어요. 자꾸만 말하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별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죠? 사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얘기를 자랑을 하겠죠. 주를 어떻게 가까이 하나요? 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자꾸만 보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덮어놓고 절대로 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도 안.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안 보고 싶어져요. 사랑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왜예요? 그가 예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이 아버지로 만나러 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멈춰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사랑 때문에 마리아를 먼저 보세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떤 마리아도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지 못했지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춰서게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춰서게 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재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된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의심하였으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국말이 너무나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의심을 했던 자들, 의심을 했었던 자들인데 예수를 보고 믿고 경배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예수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자 삼으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는 언제 받죠? 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세례 문답 다 끝나면 세례 받죠. 그렇죠. 네? 세례문답 다 끝나면 일주일 동안 세례문답 받으면 세례받잖아요. 네? 3개월 교육받고 세례문답 일주일 공부하고 그러면 세례받잖아요. 네? 그러면 세례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언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이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믿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건데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맞나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나요? 전혀 아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학습으로 이루어져요.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들어보셨어요? 네. 유아 세례 아이들 하셨죠? 네? 이게 들리면 안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제자가 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예요. 유아 세례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당연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학습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맞나요?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바깥의 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 어떤 일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다 믿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져요. 무엇을 보고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뭘 보고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믿는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 여러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성경이 많은 말을 했죠. 그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없는 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reference 하는 게 뭐죠? 말씀. 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설명하도 안 되고요. 성경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안 돼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모든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시가 계속 내려와. 예? 성경에 있지 않은 계시가 막 내려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떠들고 다녀. 그걸 뭘로 믿어?
절대로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숲처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나무처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파노라마처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만큼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막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지. 많은 분들이 맹신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맹신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오라 그랬어요. 아니 권세는 예수님이 다 가졌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아니 나한테 주셔야지 권세를. 예? 권세를 나한테 양도해 주셔야지 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아니 권세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서 뭐 하냐고 나는. 뭐 해요? 그냥 가르치는 거 주시면 주신대잖아. 항상 함께 하는 거지. 자.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 주셨잖아요. 자. 증인이래.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예?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양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예? 뭘 봐?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볼지어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 거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나는 힘이 없는데 그분은 힘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한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마쳤는데 예.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량합니다.